우선 레인보우 식 시즌은 스팀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결국은 유플레이가 켜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플레이에서 혹은 유플레이 버전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리적으로 구매하기 이전 레인보우 식 시즌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성은 시즌 내에서 게임을 하면 얻는 게임 머니입니다. 두 번째로 크레딧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인게임 내 캐쉬입니다. 세 번째로 오리지널 대원들은 공격 10명, 수비 10명, 총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머지 대원들은 명성, 크레딧, 시즌 패스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레인보우 식 시즌은 스타터,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골드, 컴플리트 총 5개의 에디션이 존재하며 5개 모두 레인보우 식 시즌 풀게임을 즐길 순 있지만 각 구성품들과 가격이 다르기에 시즌을 처음 입문하실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타터는 아주 싼 가격으로 정가 17,000원이 넘지 않습니다만 오리지널 대원들이 모두 지급되진 않으며 그 중에서 일부만 지급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시즌을 맨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에디션입니다. 나머지 지급되지 않는 오리지널 대원들은 명성을 통해서 혹은 크레딧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며 명성으로 모든 오리지널 대원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게임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탠다드는 정가 44,000원,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오리지널 대원들을 모두 지급하기에 시즌을 맨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에디션이며 플레이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는 충분한 제일 기본적인 에디션입니다. 세 번째로 어드밴스드는 정가 55,000원이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에디션 기반에 소량의 크레딧과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아웃브레이크 팩 10개를 지급합니다. 해당 팩에서는 중복 없이 꾸밈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오며 꾸밈 아이템은 대원을 꾸미는 것, 치장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을 뿐 능력이나 효과가 생기진 않습니다. 추가로 아웃브레이크 팩에서는 오리지널 대원 이외에 나머지 대원들의 치장 아이템 또한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 대원들이 없다면 당연히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어드밴스드 에디션은 비추천드리는 에디션입니다. 네 번째로 골드는 정가 87,000원이며 어드밴스드 에디션 기반에 이번 해 시즌 패스를 지급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어 3 시즌 패스를 지급하며 팀, 유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아직 이어 2 시즌 패스가 있는 골드 에디션을 팔기도 합니다. 시즌 패스는 오리지널 대원들을 제외한 이번 해에 등장하는 대원들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게 하며 그 해가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해당 대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시즌 패스 구매 당시에 지급하는 소량의 크레딧, 해당 대원들이 사용하는 꾸밈 아이템 각 두 종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 시즌과 취향이 맞고 꾸준히 하실 생각이시라면 추천드리는 에디션입니다. 꼭 골드 에디션이 아니더라도 이번 해에 나오는 시즌 패스는 따로 구매가 가능하며 정가 33,000원입니다. 이전에 있던 시즌 패스 이어 1과 2는 게임 내에서 이어 1, 이어 2 대원 세트로 구성이 바뀌어 판매를 하고 있으며 크레딧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각 세트 구성으로 판매하는 대원들을 한 명씩 따로 명성이나 크레딧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컴플리트는 정가 130,000원이라는 고가 에디션입니다. 골드 에디션 기반에 2018년 기준으로 이어 1과 이어 2 대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에디션입니다. 구성품 자체로서는 완벽하지만 비교적 비싼 가격대이기 때문에 시즌이 완전히 취향이고 꾸준히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는 에디션입니다. 자, 이렇게 레인보우 식 시즌의 모든 에디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에디션은 스탠다드 아니면 골드 정도가 될 듯합니다. 이제 드디어 합리적으로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팀이나 유플레이의 세일을 기다린다. 현재 스팀 시즌의 세일 폭이 30%에서 65% 정도로 스탠다드 기준으로 44,000원 정가 게임이 15,000원까지 세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 세일 기간에 맞추어 구매하시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유플레이의 경우 스팀보다 세일의 폭이 조금 넓어도 결제는 무조건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여야 하며 유로 단위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유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유코인을 이용하면 20% 세일 쿠폰을 얻을 수는 있으나 쿠폰을 얻으려면 유플레이 내에서 게임을 플레이했다거나 혹은 이미 유플레이판으로 시즈를 하는 친구분에게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내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등을 이용한다. 레인보우 식 시즈 스탠다드 에디션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세일한 가격인 23,000원에서 3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코드만 파는 곳과 현물 케이스까지 파는 곳이 있으며 해당 오픈마켓에서 파는 키들은 모두 유플레이 버전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싸게 구매한다는 것에 의지를 둔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각 오픈마켓의 아이디만 있다면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던 결국은 세일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 개인적으로 스팀이나 유플레이에서 세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G2A 또는 키 리셀러 사이트에서 구매한다.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들쭉날쭉하며 유저가 유저에게 키를 판매하는 키 리셀러 사이트인 만큼 사기도 존재합니다. 유플레이 키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등 여러 플랫폼의 CG와 글로벌, 아시아, 유럽 등의 키 또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명을 자세하게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G2A에서는 사기를, 판매자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퍼센트, 판매자가 판매한 키 수 등을 보면서 구매할 키가 가짜가 아닌지 처음에 보고 거를 수 있긴 합니다. 이 외에도 G2A 자체의 사기를 막는 보험과 같은 G2A 실드가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먹기 때문에 가짜 키가 아닌 것에 확신이 든다면 G2A의 실드를 끄셔도 됩니다. G2A는 국내 오픈마켓과 같이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간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2만원대 스탠다드를 구매한다고 해도 결국은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구매가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을 수 있는 다이렉트 게임즈, 험블번들에서 구매한다. 다이렉트 게임즈의 경우 국내 마켓이기 때문에 국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조금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와 험블번들 모두 세일하지 않는 경우 정가에 가깝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이트에 들러 세일 기간 알아보시고 세일 기간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추천을 해드려도 결국은 지금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 액수에 따라서 시즈를 구매할 곳과 에디션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